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구 소련면 송계리에 있는 주말농막 주택지, 주말농장 기촌주택부지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으로 가고 있는데요. 대가면 소재지 앞에 부채도로에서 잠시 후 좌회전해서 대가 칠봉리 고개를 넘어서 오늘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길도 있으나 요 길이 제일 지름길이다 보시면 됩니다. 산길 꼬불랑꼬불한 길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본 도로가 우회전하세요. 조금은 가깝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산을 넘어서 다시 카메라를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부랑꼬부랑 산길을 타고 고개를 넘어왔습니다. 자, 반대편에서 오는 도로도 있거든요. 해연서원에서 오는 도로가 있다 생각하시고, 저는 지름길인 칠봉리 산길을 넘어서 지금 고개를 넘어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약 300m 우회전하세요. 300m에서 어쩌라고? 좌회전이 싶은데 우회전이야 이거 인마. 대중교통도 이용 가능합니다.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제 차 앞에 좌회전하세요. 버스가 가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바로 좌회전을 해서 들어갑니다. 반대편에서 오는 도로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좌회전을 해서 들어갑니다. 가보자. 약 300m 앞 목적지가 오른쪽에 본 있습니다. 땅에서 우리 성주 읍내까지 15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대구 성서 40분 45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전봇대가 마지막 전봇대가 바로 지금 우측편에 있는 저기가 마지막 전봇대가 되겠다. 저기까지 실측 거리를 한번 재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 좌측편에 이것도 팔렸네. 잠시 후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요 조성 자리 나왔다. 뭐 차량 진입에는 문제 없겠습니다. 여기서 우회전. 참하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자, 본 매물은 정면에 보이는 땅입니다.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꼬부랑꼬부랑 산길을 타고 고개를 넘어 왔습니다. 저쪽에 이제 2차선에서 좌회전해서 녹록길을 타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인근에는 이제 묘지하고 또 농막 이런 것들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조용한 적막강산입니다. 그리고 마을과는 조금 떨어져 있어서 남 간섭도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은 그 이렇게 일급수 도랑물이 쫄쫄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바로 떨어진 땅이 오늘 소개하는 매물입니다. 자, 우리 땅 앞에 이렇게 일급수 도랑물이 쫄쫄쫄 흘러 내려오고 있다 보시고. 자, 그리고 우리 땅 옆에 지금 전신주가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쪽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아, 이런 도깨비발. 저기 보면은 전봇대가 지금 두 개 보이잖아요. 저기에 지금 전봇대가 저기에서 재니까 155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저 주변 전봇대보다는 저기 마지막 전봇대 저기에서 점핑을 시켜가지고 우리 땅으로 전기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한 155m 이격거리 떨어져 있다. 전기 문의는 한전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 넣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땅 진입하는 도로 현재로서는 현재로 봤을 때는 차량 진입에는 문제가 없어요. 향후 내가 자연스럽게 우리 땅에 진입하려면은 요 부분에 구고 쪽에 덮개 공사를 보강을 해서 스무스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진입도로 공사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는 이제 벼 경작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수륜면 송계리입니다. 자, 우리 땅은 반달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저쪽 편이 이제 정남향입니다. 자, 남서향 방향으로 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방향, 마을이 바라보이는 방향이 남서향으로 건물을 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기가 인입이 되고 내가 뭐 집을 하나 지으려면은 지하수를 하나 파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에 전기가 인입되고 농막을 설치하실 것 같으면은 옆에 뺑 돌아가면서 일급수 도랑물이 철철철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저 밑에서는 쫄쫄쫄인데요. 저기 가니까 웅덩이가 한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저 물을 이용해서 농업용수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지 면적은 632평이고요. 이곳의 지역은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도시민이 들어와서 주택을 지으셔도 됩니다. 요 허가 문제는 성주군청 허가과에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군청 앞에 보면은 설계사무소 소장님들이 많으시니까 지번은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요 지번을 들고 오늘 소장님들과 상담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논 앞으로 웅덩이가 한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적당히 다듬어서 여름에 놀 수 있는 공간은 나오겠더라고요. 웅덩이가 한 군데 한 세 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숨은 공간이다, 그죠? 숨은 공간. 자, 그리고 우리 땅 뒤편 길이가 약 93m 정도 되고요. 제일 넓은 폭이 한 33m 정도 됩니다. 야, 웅덩이가요. 요 단계 있네. 여기 보이시죠? 웅덩이 두 군데. 저런 데는 이제 버들치 요런 민물고기가 많아요. 통발라가지고 미꾸라지 민물고기 한 무신 매운탕거리는 충분하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물웅덩이가 세 군데 있어요.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도 물웅덩이입니다. 자, 본 땅 앞으로 물웅덩이가 세 군데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참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 땅 끝까지 왔습니다. 저쪽 방향으로 건물을 지으면은 저기가 보자. 가야산하고 가야산 우측편에 형제봉 정도 보이겠다. 가야산은 안 보이나 형제봉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쪽 방향으로 이제 건물을 안치든 저쪽 방향으로 건물을 안치든 그거는 소비자가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대구 접근성이 좋다. 성주 읍내 15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대구 성서 40분, 45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에 농막을 하나 갖다 놓고 나만의 놀이터로 활용을 하시다가 완전 정령퇴직하시면은 참한 주택을 하나 지으면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에 웅덩이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있습니다. 숨은 공간이 있다, 그죠? 저 물을 이용해서 우선에 농업용수, 생활용수 활용하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기촌주택을 지으시면은 지하수는 하나 파야 되겠다, 그죠? 물은 잘 나와요, 여기는. 이곳이 이제 농업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금폐율 20에 용적률 80% 정도 나오거든요. 건물을 지으실 경우 약 120평 정도 건물을 앉힐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 관련 시설은 바닥 면적 한 60%까지 가능합니다. 참하다, 그죠? 마을에서도 좀 떨어졌고 나만의 힐링 공간으로 활용하면은 좋겠다. 자, 요 이제 진입도로 살짝만 보강 공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수련면 송계리 주말 농막 주택 용지 주말 농장 또 뭐 구 농지원부 경영체 등록지 그다음에 기촌 주택지 우선은 뭐 나만의 놀이터로 활용하시다가 정령 퇴직하시면 집을 하나 짓고 평생 힐링하시면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기가 이제 그 경북 성주군 수련면 송계리 밝은의 마을입니다. 마을과 떨어져 가지고 남 간섭도 받지 않고 여기 오니까 가야산이 보이네요. 그죠? 저쪽 가야산이 지금 보이잖아. 자, 남 간섭 받지 않는 곳 힐링 토지 오늘 소개를 다 했습니다. 나만의 놀이터로 만들고 싶은 분은 요런동 하나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봄 매물에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전기. 저쪽에 이제 마지막 전봇대에서 우리 땅까지 155m입니다. 기본 거리 있기 때문에 한전에 문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동네 이장님한테 여쭤보고 중간에 점핑을 해서 그죠? 퐁당 점핑을 해서 전기 인입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